끊임없이 준비를 하다 보니 어느새 6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저희가 시간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앨범에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을 한번 대봤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 뭐 컨셉부터 뮤비, 시향, 네, 그 여러 가지 모든 자작곡은 당연한 상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아마 정말 좋은 앨범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우리 한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도 특히 우리 유니버스 여러분들이 이번 컴백을 정말 손꼽아서 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우리 키노 씨가 예, 다리 부상으로 이번 활동 무대는 함께하지 못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직접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 네, 사실 이게 제가 한 두 달여 전에 다리를 연습하는 도중에 다리를 다치게 되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회복을 해서 컴백 시기에 맞춰서 꼭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스케줄 있는 시간 제외하고는 회복에 전념을 했는데도 이게 다리가 마음처럼 쉽게 빨리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제 목 빨대고 걸어다니면서 열심히 재활 중이고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 팬분들 10년, 20년 더 오래 해야 되니까 이번 앨범은 무대는 함께 하지 못하고 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대신 무대 외에 그 모든 스케줄은 전체 참석하는 걸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팬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멤버분들도 너무나 아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가장 네, 아쉽고 속상할 테니까 네, 빠른 쾌차를 네,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대접에 물도 넣고 밤마다 기도 올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빠른 쾌차 기원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키노 씨 포함해서 멤버들이 다 같이 정말 열심히 준비한 여덟 번째 미니 앨범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전체적인 앨범 소개를 우리 리더 후이 씨께서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일단 저희 이번 미니 앨범 타이츠의 타이틀은 지니어스라는 건데요. 두 가지의 이중적인 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모두 천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에 지니어스라는 또 앨범명을 짓게 되었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이제 앨범을 자세히 보시면 지니하고 땡땡하고 어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뉴스레터에 나오는 지니가 되어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앨범명을 만들어 보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앨범에 이렇게 열기 전에 첫 번째 표지에 딱 열어보시면 요술랜프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의 모습이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페이지도 들어가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장 뜻깊은 건 사실 첫 번째 페이지를 딱 열었을 때 저희 팬분들께서 적어주신 그런 소원을 넣은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 팬분들과 함께 만든 앨범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에게 뜻깊은 앨범인 것 같습니다.